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음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두루 다니시 한 집에 들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다니 신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만 상 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이번 주 말씀 암송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될 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서신체로 자 우리 오른손을 번쩍 드시고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안수 집사님은 하시는 고통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확증이 아니고 확증입니다. 확증. 예. 고양이 금방 나와 부르고. 예. 자 오늘은 시가 된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시편의 말씀을 잠시 옆에 두고 오늘은 Mother's Day,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Mother's Day니까 오늘 어머니 이야기를 해도 그 어머니 속에 아버지도 함께 담겨 있다 생각을 하시고 이 제목이 엄마라고 제가 뭐 기름기 다 빼고 제목을 그냥 엄마라고 적었습니다. 이 엄마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에 비추어 더듬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느끼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한 1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 부모님을 형제 중에 들어가지요. 부모님으로도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뭐 구름 위에 붕 뜬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parents, 부모님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10계명, 10계명 중에 대신관계 1계명에서 4계명이 지나고 제5계명 첫 번째 대인관계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 사랑을 가늠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못하시니까 부모들을 온 집안 집안에 보내주셔서 엄마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엄마를 통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가장 닮은 사랑을 찾아라면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또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지 웬 뜬금없이 엄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없고 부모의 사랑도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이해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느끼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엄마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지만 근데 정작 당신은 사랑을 가장 적게 받는 분이에요. 사랑을 가장 많이 주면서도 사랑을 가장 적게 받는 분이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제가 써봤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부모님 엄마 생각을 하지만 엄마는 가끔씩 딴 생각을 한다. 이건 제가 만들었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시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연인들끼리 얘기하잖아요. 너는 가끔씩 내 생각하지만 난 가끔씩 딴 생각을 해. 우리는 이 어버이날 정도 돼야 부모님을 생각하지만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다가 가끔씩 딴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이런 글을 보내주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자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이런 글을 여기에 있는 누구 한 명 이 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참말이 적힌 글을 제가 읽고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터뷰 어느 회사에서 인터뷰를 한 인터뷰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준비한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Just give me one second. Thank you. Sorry. Hey. Hi. Two minutes. Thank you.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that. Hey, Oi.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over the camera before? No. We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a lot.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m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yeah. So like no lunch? You can have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Not possible. That's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nna go up, and we demand that. With a happy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B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all 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nna pay absolutely noth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pro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they?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ah, there's no pay.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Yeah, and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I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y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이런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우리 엄마들 잡입니다. 우리 오늘 엄마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가장 애절한 엄마의 이야기가 담긴 스토리가 있을까 찾다가 오늘 본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참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누군지 참 잘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너무너무 지치셨어요. 절대로 지칠 수 없는 엄마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내면서도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 쉬시기 위해서 갈릴리나 예루살렘은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저 최북단 두로까지 가셔서 아무도 모르는 한 집에 들어가셔서 쉬시는 장면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2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무도 모르게 뭐하러 가셨다고요? 쉬시러 가셨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우리들의 어머니에게는 몇 가지가 없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엄마들에게 없는 게 있는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엄마에게 없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엄마 knows everything. 엄마들은 모든 걸 압니다. 정치는 몰라요.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뭐 주식의 주가가 얼마 됐는지 엄마들은 they know nothing. 근데 They know everything about their child.
자녀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그것도 두로 지역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엄마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았던 거죠. 왜 알았습니까? 자식 문제 때문에. 국정원도 알아채기 전에 엄마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이 엄마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 저희 동네에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누나 중에 귀신 들린 누나가 있었는데, 귀신 들리면요 사람들 앞에 창피하게 만들어서 늘 빨가벗고 다녔습니다. 물에도 불에도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쓰러지면서 귀신 들린 사람 참 비참해요. 자기의 딸이 어느 날 그런 귀신에 들린 엄마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딸을 한번 고쳐보려고 용하다고 하는 데는 다 무당이고 의사고 다 찾아다녔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두로의 어느 마을에 오셨다는 것을 이 엄마는 제일 먼저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찾아오기 전에 자식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그 마당을 첫 번째로 밟게 되는 겁니다. 야, 우리 엄마는요, 우리 엄마들은요, 미국의 FBI, CIA, 영국의 007 킹스맨보다도 첩보력이 더 뛰어납니다. 막 자식 문제라면 어디에 그 해답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아는 우리의 위대한 영웅, 1등으로 그 집을 받는 그 정보력, 그 첩보력, 우리 어머니들은 못하는 게 없어요. 제가 어릴 적에 홍역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홍역을 심하게 앓고 고열이 나고 몇 날 며칠을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데, 병이 낫는 조짐은 입맛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날 참외가 먹고 싶은 거예요. 참외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철도 없이, 엄마 나 참외 먹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처럼 그로스리 스토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 무슨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그때 제가 먹고 싶다고 했을 그때는 참외철이 아니었습니다. 제철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 불가능한 것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요,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가 참외를 구해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참외를 맛있게 먹고 병이 나아버렸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 참외 어디서 났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까지 30년이 훨씬 더 지난 시간도 어디서 구해왔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께, 엄마 참외 어디서 구해왔는데?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마무라 이 말만 들었지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수수께끼입니다. 제가 가만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해보니까 저희 앞동네 옆동네에 그 장성이라는데, 소위 그 시골에 한두 명 있다고 하는 없는 게 없는 집이 있어요. 아마 그 집에 가셔가지고 쌀을 몇 대박 주었던지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빌었던지 아마 그 집에서 구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고 마무라 한마디만 하고 이 세월이 지나와 버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여쭤봤습니다. 아니 그때는 참외를 어머니가, 내가 홍역에 했는데 어머니 구해주셨는데 그 참외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기억을 못하실까 생각해보니까 저에게는 그게 너무 특별한 일이었는데, 저희 어머니 내 자녀 키우실 때는 매일매일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었던 거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사시는 게 우리 어머니들의 일상입니다. 나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기적이었는데, 제철이 아닌데 참외 구해오는 거, 못할 게 없는 게 우리 어머니들의 초능력인 겁니다. 모르는 게 없는 것. 왜 우리 어머니들은 모르는 게 없을까 자녀를 위해서? 저는 거기에서 중량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을 전지하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여러분에 대해서 자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걸 이해하려면 우리 엄마들이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주셨던 그걸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엄마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엄마 사랑을 통해 이해할 수 있구나. 우리 엄마들에게 없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염치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염치가 없어요. 염치, 코치, 눈치 아예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뭐하러 가셨어요? 쉬시러 가셨어요. 자, 보세요, 오죽하셨으면 쉬셨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배에서 잠을 쪽잠을 주무시더라도 그 살인적인 스케줄로 한 사람이라도 더 고치려고 했던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 예루살렘도 갈릴리도 아니고 저 두로까지 가셔서 아무도 모르는 집에 가서 쉬셨겠냐고요. 그러면 눈치가 조금만 있어도요 예수님 쉬게 해드려야지요. 그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집에 계시고 마당에 열두 제자가 보초를 섰을 겁니다. 오는 사람에게 아, 사정 좀 봐주시오. 우리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좀 쉬시겠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좋은 날 오지요. 이러고 갔을 텐데 우리의 위대한 엄마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위대한 엄마들은 뭐가 없다고요? 염치가 없어요. 누굴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딸을 살려야 한다는 그 일념하에 예수님의 사정은 눈꽃만큼도 안 봐주고 눈치, 코치, 염치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마당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느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눈치 없이 사신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눈치 없는 분들이셨습니까? 눈치 없는 분입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다 처녀 시절에는 눈치라면 한 눈치 했고요, 염치라면 한 염치 했습니다. 동네 남자 중에 누가 날 좋아하는지 딱 보면 다 아는 그런 눈치를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염치가 없다고요? 우리 엄마들도 처녀 때는 시장에 가면 콩나물값 절대 달라는 대로 다 줬지 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 세련되게 살았다고요. 누구보다 세련됐고 누구보다 빨리 이렇게 눈치가 있었는데 그런 아가씨가 결혼해서 엄마가 되고 자식을 놓고 그 염치, 코치 자식 위에 다 감춘 거죠.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식을 위해. 엄마들도 콩나물값 달라는 대로 세련되게 주고 싶죠. 옷값도 달라는 대로 주고 싶죠. 누가 그 아줌마랑 싸우고 싶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되고 나면 자식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깎게 되는 거예요. 엄마를 따라서 시장에 가보세요. 엄마가 묻습니다. 아줌마, 이 고등어 얼마예요? 두 마리에 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엄마들은 3천 원을 꺼냅니다. 분명히 두 마리에 만 원이라 그랬는데 3천 원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던져주고 난 뒤에는 고등어를 손으로 담습니다. 그럼 주인이 놀라서 아유 아줌마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두 마리에 만 원이라니까 이거 5천 원에 두 마리 떼오는 건데 3천 원이면 미치고 팔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엄마는 들은 채가 안 하고 벌써 그 검은 봉지를 질끈 묶습니다. 아유 아줌마 이거 지금 5천 원에 떼오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누가 당황을 하죠? 따라갔던 옆에 애들이 당황합니다. 엄마, 5천 원에 떼온대잖아. 그냥 가자. 창피해가지고 내가 봐도 너무하다 진짜 엄마. 그러면 엄마는 할 수 없는 듯 하면서 2천 원 더 던져주고 끝내는 그 5천 원에 두 마리를 사가지고 오는 염치코치 없는 우리 엄마. 근데요, 반전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날 저녁에 고등어 반찬이 식탁에 올라오면 엄마 무고바라는 소리도 안 하고 저거가 다 먹어요. 그냥 가자 했던 애들이 다 먹어버려요. 엄마는 머리도 안 주고.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엄마 용돈 달라 그러면 엄마가 어제 깎은 5천 원 주잖아요. 어제 깎은 5천 원으로 주잖아요. 이게 우리 엄마입니다. 눈치, 코치 다 숨기고 자식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엄마는 체면을 팔아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다들 예수님 쉬신다고 할 때도 체면 차렸으면 아 그래요 다음에 올게요 하고 갔을 텐데 내 딸이 죽어가게 생겼는데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기어 나와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울고 우는 이게 우리 엄마들이라는 겁니다.
체면 따질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서 신적 체면을 지켜야지 이 땅 가운데 왜 내려오십니까? 하늘에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신들이 많았다면 예수님 보고 야 신 체면 좀 지켜라, 뭐하러 저 인간까지 내려가가지고 저 죄 많은 인간들하고 뒹굴어 살고 그들을 위해 대신해서 죽는다고? 아마 하늘에서 신들이 많았다면 예수님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녀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의 신적 체면을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신 예수님의 사랑, 아 엄마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오신 게 바로 우리 엄마 같은 마음이었구나,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이해하면 예수님이 그 하늘의 체면 다 구기고 염치코치 없이 이 땅까지 내려온 그러한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 어머니들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지가 2000년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어머니 한 여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동네만 알죠. 수로보니게에 살고 있는 여인. That's it. 수로보니게에 살고 있는 여인.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그리고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성경학자도, 주석가도 이 여인의 이름을 모릅니다. 왠 줄 아세요? 엄마들은 이름이 없다니까요. 이름 없이 사는 겁니다. 오로지 어머니들은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 이름을 잃어버리고 엄마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삽니다. 저희 어머니의 성함이 손자, 덕자, 자자, 손덕자인데 세련되죠? 저희 아버지는 정말 성함이 그 연세에 비해서 돌아가셨지만 세련되십니다. 저희 아버님 성함이 최자, 구자, 식자거든요. 최구식이십니다. 아주 저희 아버님은. 저희 어머니는 손덕자시고. 근데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의 이름을 누군가로부터 저희 어머니 입으로는 말씀하실 리도 없지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동네는, 저희 동네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시집 온 그 여성분을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동네 사람 아줌마들 친구들도 그렇고 뭐라고 불렀냐면 첫 번째 난 아들이나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부를 때는 저희 형님 이름을 불렀어요. 저희 아버지가 병찬아 이렇게 부르고 동네 아줌마들도 저희 어머니 보고 병찬아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두 자도 못 불러요. 한 자만 부릅니다. 그래서 찬아 이러고 부르고 동네 사람들도 다 찬아 이렇게 부르면 저는 어릴 적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 형님을 부르는지 우리 어머니를 부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식 이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우리 동네도 다 그래요. 보면은 전부 동수야, 흥수야, 상덕아, 혜식아, 재만아 이러고 다 불렀어요. 우리 어머니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런 흥수, 동수, 병찬이, 재만이가 다 커서 애 놓고 어른 되면 이제 어른 됐는데 이름을 막 부를 수가 없잖아요. 이름 부를 수가 없을 때 뭘 이제 해주냐면은 태코를 붙여줍니다. 어느 동네에서 시집 온 사람에서 무슨 댁, 무슨 댁 이제 자식 이름 못 부르니까 그때 부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고향이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박달리 고사리거든요. 근데 고사리입니다. 아주 시골이,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월성에서 시집 왔다고 월성댁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또 이름이 없어요. 월성댁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거죠. 참 문화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고향이 어딘지 다 압니다. 밑에 집 금산댁, 그 밑에 삼남댁, 그 밑에 오복댁, 그 밑에 기계댁, 그 밑에 칠곡댁, 그 밑에 뭐 다 도산댁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18집 이름 고향을 다 아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은 고향도 안 가르쳐주고 자녀도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데 흘러들어와서 사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개 이름이 뽀삐라가지고 뽀삐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분을 빼고는 우리는 동네를 다 알아요. 평생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우리 어머니들은 시집 와서 자식 없을 때는 누구 집 며느리로, 자식 놓으면 누구 엄마로, 자식이 결혼하면은 이제 어느 동네 사람으로, 그렇게 이름 없이 살다가 언제 사람들 이름 처음 아냐면 장례식장에 가서 거기에 이름 석자 붙어 있는 거 보고 아이고 저 할매 이름이 아무개 아무개였나 보네, 그때 이제 이름 알게 되는 게 우리 어머니들의 삶입니다. 왜 이름 없이 사실까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 사랑이 보이던데요. 이사야 53장에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숨김받고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주셨던 예수님처럼 꼭 닮은 사랑이 우리 어머니 사랑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은 이름 없이 사신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수로 보니게의 사랑이라는 것밖에 기억 못하는 이런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없는 사랑이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들에게 없는 게 자존심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존심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그 가슴 아픈 걸 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죽게 됐는데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헬라 여자요 수로보니게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개라고 취급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했을 리는 없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그 여인을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에게 먹이려는 떡을 떼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개들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맞겠냐 그렇게 했을 때에 어머니가 당신 자신의 일로 나왔다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개? 뭐 지금 개라고 그랬습니까? 팔을 내걷으면서 어디 개한테 한번 물려볼래요? 이러고는 예수님한테 대들어야 됩니다. 개맛 좀 볼래요? 이러고 나갔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개 취급을 해도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소이다. 나 개입니다. 아니, 개보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배불리더이다. 이스라엘 자녀들 치료하시고 하시는 것 좋지만 그 부스러기라도 개한테 주듯이 나를 개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 좀,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우리 어머니는 이 자존심까지, 개보다 못한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감동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돌아가라, 네 딸이 지금 나왔다. 어머니의 사랑은요, 세상에 변화를 못 시킬 게 없어요. 어머니 사랑은 모든 것을 바꾸어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개 취급을 당하면서 잠잠하겠습니까마는 자식이 위해서는 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못한 것도 감당하는 게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도대체 이 개보다도 못한 자식을 위한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로 오셨고, 여러분 내가 개 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게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 아시지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중에서도 인간 중에서도 제일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만 해도 말이 안 되는데 인간 중에 종이 되셨대요. 종보다 더 못한 게 뭔 줄 아세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십자가에 달리는 사형수.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엄마가 개 되는 사랑을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엄마의 사랑이고 엄마의 사랑을 보다 보면 하나님 사랑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신비한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어머니로부터 안 받은 분이 없죠. 이 중에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분은 있을 수 있어도 어머니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다 그 어머니의 피와 땀과 눈물을 먹고 이 자리까지 자랐는데 신기한 것 한 가지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안다는 겁니다. 엄마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엄마도 절대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 엄마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심순덕 씨라고 하는 분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를
적었는데요. 제가 한 7, 8년 전에도 소개했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심심치 않게 이 시가 나오던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서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엄마. 지금은 고인이 된 우리 황수관 박사님이 얼마 전 살아있을 때에 KBS 아침마당에 나가서 신의 한순지 거기에 나가서 강연했다는 5분짜리 강연이 있는데 참 엄마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재미있으면서도 감동적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Love.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father 아니고 passion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예, 아빠는 이게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열 번째도 파드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칠십 번에 가도 파드가 없었습니다. 어? 그래 때려치워 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야,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현기 죽읍시다. 충격입니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둥이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쟤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에 와서 폭탄을 내려버렸어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추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아, 전쟁 때 처자식을 버리는 애비는 실전쟁. 전쟁 때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만 다섯 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침을 잃고 바로 뒤에 다섯 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침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쾅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밖에 없습니다. 탁 처밖에 해서 탁 보니까 처사식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 혼자 죽이자.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치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핥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니 계속 핥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기면 일입니까? 제가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해서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는 줄 알았어요. 나하고 같이 평생까지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훈련이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 말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버릴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우리 황소환 박사님의 어머니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님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전화 좀 하시고요. 살아계신다면 안부 여쭈시고요. 가까이 계신다면 효도하시고요. 정말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유수가 올라와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자기들이 좀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우리 다 올라오고 난 뒤에 뭐 어머님 아버님들 다 일어나실 수 없으시니까 제가 특별히 좀 요청을 드리면 그 만 60 이상 되신 분들은 그리고 뭐 60이 아닌데 60이라고 속이셨던 분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일어나셔서 우리가 전체 교인들이 이렇게 그 노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이 노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빨리 우리 유수들이 움직여주고요. 우리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수들.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한번 그 자리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 한번 일어나 주셔요. 부탁드립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고
이번에는 전부 같이 1절 한번 부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근무하시 넓다 하리요 어머니 오래오래들 사시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앉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고 겨울에도 수박을 여름에도 귤을 만드는 그러한 우리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라면 체면도 불사하고 눈치와 코치도 불사하고 자식 앞에 이름 없이 평생 살아간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효도하지 못한 부끄러운 마음이 저려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부모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 세미안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 효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세미안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무병장수하는 복을 더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병 없이 주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모님을 이 시간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평생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릴 적부터 꼭 부르고 싶었던 찬송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이 찬송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으로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3절 찬송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일구며 눈물 많이 흘린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했던 말 이
오늘 예배 마치시고 이쪽으로 체육관쪽으로 나가시다 보면 특별히 오늘 또 유수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이렇게 효도한다고 음료수 같은 걸 따로 프루펀치 같은 걸 준비했다고 합니다. 좋아하시든 좋아하시지 않든 이렇게 한 잔씩 픽업하시고 그렇게 대접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세미한 교회의 어르신들 내 부모님처럼 우리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면서 부모가 자녀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자녀도 부모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우리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실 때 그 괴로움을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셨던 그 마음 진 자리도 마른 자리로 갈아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우리 세미한 교회 어르신들 하나님 건강과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주님 모르는 부모님들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나라 설 때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눈의 총기와 다리의 힘이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어머니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알려면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 우리 부모님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효도하며 참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세미한 교회의 어머니 아버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